안녕하세요. 해석 1도움으로도 영어 공부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1학년 연포자를 제가 2개월 동안 수업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친구가 해석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2개월간의 성과입니다. 근데 제가 2개월 정도 가르쳐 보니까 아하, 중3 교과서 정도는 단어만 하면 충분히 해석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제가 중3 교과서를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본 부분도 개출이 있죠.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데, 이 고등학교 1학년이면 아무래도 기본을 시작하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처음에 제가 내놓은 어떤 기본적인 해석 테스트인지를 못해서 기초 공독회를 시작했습니다. 수업은 일주일에 두 번씩. 우리 친구가 얼마나 늘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제부터 공부했지? 2개월 됐냐? 2개월 넘었지? 일주일에 네가 지금 수업을 두 번씩 했단 말이야. 그지? 응. 일주일에 세 번 했으면 2개월이면 고등학생이면 무조건, 이거 다 무조건 할 수가 있는데. 쭉. 야, 니 다음에 스테이도 몰랐었냐? 네. 니 중학교 1, 2, 3학년 몇 년 학원 다녔어? 그래? 근데도 해석이 뭐돼? 아니, 중학교 3학년까지 괜찮아. 어쨌든 이게 다 끝났어. 한 이제 수업 내일이나 한 번만 더 하면 거의 지금 끝나고. 근데 아마 이게 선생님이 아마 이거 빈칸 다 시킬걸? 네? 이 정도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내가 그랬잖아. 네 처음에 왔을 때 한 2, 3개월 정도 하면 내가 무조건 100% 해석은 가능하게 한다고 했었잖아. 그죠? 중3 교과서 정도는 무조건 읽을 수 있게 한다고. 그래서 내가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서 한번 중3 교과서를 한번 갖고 와봤어요. 해봐, 해석. 근데 네가 끊어, 이렇게 이걸 해볼 거야. 단어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봐도 돼. 알겠지? 어렵대? 첫 번째 좀 뭔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 단어가 어려워지면 글이 어려워져. 이게 문장의 구조를 다 알고 있어도 단어가 어려워지면 당연히 문장의 구조도 어렵게 된 것처럼 이렇게 포함이 되죠. 근데 얼마나 잘했는가? 자, 그럼 우리 친구가 얼마나 잘해놨는지 한번 채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말할 것이다. 너에게 어떻게 내가 찾았는지 그리고 실현시켰는지 나의 꿈을. 나는 너에게 말할 것이다. 어떻게 내가 찾았는지 그리고 시켰는지 나의 꿈을. 나의 선생님이 영감을 준. 하지만 나는 절대 생각할 수 없다. 이것들이 이어줄 수 있다고 직업으로 성취한 나의 꿈을. 자, 나는 내가 결심해야만 했을 때 전공을 대학에서 나는 선택했다. 공학을 공부하는 관계를 인간과 사물 사이에 있는. 자, 모든 것은 바뀌었다. 내가 알았던 매우 많이. 어느 겨울에 내가 갔을 때 방학에 아이슬란드로. 별들은 어마어마했다. 그리고 나는 찍었다. 많은 사진을 춤추고 있는 별들을 하늘에서. 처음으로 많은 연도 동안 나는 느낄 수 있었다. 나의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내가 돌아간 후에 나는 참가했다. 사진 대회에 사진과 함께. 내가 지금, 아, 잘해놨다. 상당히. 이제, 앞으로 단어만 열심히 외우면 충분히 잘하겠다. 상당히 잘해놨네. 쭉 해가지고.